아니 씨. 아 세웅아 두 번 연속은 아니잖아. 아 수목 맞은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야채유입니다. 이겼는데 왜 시무룩하냐고요? 경기는 이겼지만 팀의 핵심인 박건우 선수가 부상이 당해 그렇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두 번 연속이나 저렇게 맞춘다라는 게 참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리뷰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루어 아버지 이재학 선수가 6이닝 퀄리티 스타트를 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리는 못 챙겨줘서 미안해 딸기요. 또한 이번 시즌 부진했던 김주원, 김성욱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9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승리보다 앞서 말했던 박건우 선수의 부상. 지금 기준으로 팀내 타율 안타 1위, 홈런 타점 2위인 핵심 선수가 지금 가을 야구 순위 경쟁 중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이건 정말 하늘이 NC를 억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오늘 경기는 이기고도 찝찝합니다.